자, 먼저 이슬희 전문가께서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 통신주 대표주는 LG U+ 보고 계십니다. 네. 네, LG U+는 뭐 국내에 굉장히 좀 대표적인 통신사죠. 그래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네, 바로 고배당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배당의 원인을 보면 그만큼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률 역시 좀 높다라는 증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내용물을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무선 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좀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 증가한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에 이르면서 현재 지금 2019년 1분기의 반등 이후에 지금 10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봤더니 바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제휴 확정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2018년에 현재 11월 넷플릭스 제휴 이후에 IPTV 매출액이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디즈니 플러스 제휴로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이 OTT 업체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LG U+ 역시 이제 OTT 업체들과 또 제휴를 맺고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OTT 업체들의 시장 규모에 따라서 내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는 이제 자사 한 1,000억 원 정도를 좀 취득 중이어서 전년 대비랑 이제 동일한 이제 주당 배당금 500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배당 성향이 한 3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이 더 좋습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을 이제 40%로 이제 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 쳤을 때는 5.1%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배당주로 꼽히는 LG U+, 눈여겨보자.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김시윤 연구원님은 좀 내일 좀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지 좀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한솔 로지스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한솔그룹 종합물류회사로 이제 컨테이너나 트럭 운송 그리고 포워딩 물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삼성 SDI 등 그 매출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그룹 물류 협력사로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공급 대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항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물류 대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얻을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운임 지수 조금 빠졌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연간 최대 실적은 이제 실적이던 작년 영업이익을 초과를 했고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43%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11월, 12월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등 뭐 대규모 소비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 4분기에도 물류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5,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50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대란 때는 수혜주 한솔 로지스틱스 사거래일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서 이슬희 전문가 한솔 로지스틱스 매매 전략 말씀 주셨었나요? LG U+. 네. LG U+, 맞아요. 네, 목표가는 네. 전고점이 네, 16,000원 부근까지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4가지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윤학께서 수고하셨어요.